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밤사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들어서는 파주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환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나요? 네, 저는 지금 경기 파주 하지석동 공릉천교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세차게 내리던 비는 지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곳 파주엔 오늘 아침 7시쯤을 전후해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양주와 의정부, 동두천 일대에도 시간당 60에서 8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하루 누적으로 파주 판문점에는 지금까지 343mm가 내리는 등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에선 올해 들어 처음으로 파주 군내 진서면과 연천군 백항면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경기도 동두천과 연천, 호천, 가평, 양주, 파주 등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우로 경기 북부 지역에선 20여 곳 이상 지역의 도로가 침수돼 지하철도 지연 운행하는 등 출근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비 피해 신고도 100여 건이 몰렸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경기 북부엔 많으면 200mm 이상, 서울과 경기 남부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 공릉천교에서 SBS 김태원입니다.